음양시 보통강구역 봉화유치원에서 꼬마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이 유치원에서는 미술과 소예에 뛰어난 어린이들을 10여 명이나 배출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에 많은 재간둥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 제5차 소매축전에 3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금메달과 최우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5차 전국 소매축전에서 장길성 어린이가 그린 연필아 축구왕 될 테야, 차홍국 어린이의 연필아 야 멋있구나, 김명혁 어린이가 그린 연필아 백두산 호랑이는 축전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모두 뻘차길자예요. 우리나라 영예를 떨친 형님들처럼 우리 동무들도 모두 축구왕이 되겠대요. 그래서 동무들의 마음을 담아 축구왕이 되태야 이 그림을 그려 축전장에 내놨습니다. 6살 난 어린이들의 작품이라기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은 시안의 평범한 유치원에서 여러 명의 재간둥이들이 나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의 꼬마들은 소묘 작품집 척척척 발걸음과 붓글씨 작품집 햇님의 품을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올려 기쁨을 드렸습니다. 봉화유치원이 이처럼 미술과 소예를 잘하는 유치원으로 소문나게 된 것은 이곳 교양원들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양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생활 속에서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고 꾸준히 키워서 텔레비전 무대들과 그리고 소매축전들에 또 소예축전들에 내놓아서 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해마다 재간둥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봉화유치원은 구역뿐 아니라 주변 구역의 어머니들도 부러워하는 유치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능의 싹을 찾아 활짝 꽃피워주는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참된 교육자들이 있기에 꼬마 재간둥이들의 앞날은 더 밝고 창창한 곳입니다.